네, 본인 소개 누구세요? 어디서? 네, 삼포 아파트에서 온 이선아라고 합니다. 삼포 아파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청원군에 있어요. 아, 청원군에 있는. 이분도 청원군에서 오셨구나. 네, 네, 청원에서 오신 네 이선아 씨. 네, 네, 맞아요. 실례하지만 키가 몇이세요? 167입니다. 167인데 한 175쯤 돼 보여. 감사합니다. 왜 그러죠? 다리가 좀 길어요. 아, 하체가. 하체가 몇 센치? 110? 그 정도 되는 거. 110 정도 된대. 그러면 모델 하신 적 있어요? 아닙니다.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현재 하시는 일은 뭐예요? 미용실에 있어요. 미용실에요? 네. 와, 패션. 네. 헤어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로 있다가 지금은 매니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 매니저 일만 하시는군요. 네. 네. 그래서 올해 연세가 39이잖아요. 예, 39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동안이시고 미모 갖추시고. 결혼하셨어요? 했습니다. 아, 그럼 쓰라이 처제분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렇게. 벌써 둘씩이나 갖고 계시네. 역시 미인이나 미남은 일찍 가더라고. 벌써 채 가고 빨리 채 가더라고. 결혼 언제 하셨어요?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몇 살에 결혼하신 거야? 27에 했습니다. 27에. 네. 와, 빨리 가신 편이죠? 아니요, 맞게 간 거죠. 맞게 간 거예요? 네. 요새는 맞게 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요새는 좀 빨리 간 거야. 요새는 빨리 간 거야. 요새는 다들 늦게 가시더라고. 네. 자, 불러줄 아까 그 언니 노래 들었잖아요. 네. 우리 현지 엄마 노래 들어봤는데 본인은 어때요? 거기에 좀 버금갈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네. 더 잘할 수 있대. 이게 웬일이야? 불러줄 노래가 뭐예요? 김경호의 와인 부르겠습니다. 오, 김경호 씨가 또 한때 나는 가수 나와서 짱이었잖아요. 네, 김경호의 와인. 네, 와인. 네. 네.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박수. 95점 넘으면 와인 나갑니다. 네, 와인 나가요. 네, 네. 가봅시다. 네, 네, 네. 아, 95점 넘으면 와인 나가요. 저기 내 집 보이잖아요. 아군들 박수 안 쳐요? 박수. 네, 박수. 많이 아팠었어. 긴 호흡에도 가라앉지 않아. 지독한 그리움을 알게 한 나 서면 또 울어. 한 번 반응했던 아픈 사랑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건 이제 다 있도록 우리 조금만 노력해. 다시 와서 난 내 길을 오지 마. 작은 희망도 버려 미칠 것 같아 마지막이라.
있어 사는 거야. 길에 사랑하는 사람 위에서 싫은 일도 참아내는 걸 잊지 못하면서 잊은 듯 살아주는 걸. 차가 지금 네가 등을 돌린 채 다른 멈춘 까닭이 마지막이 된 목매이 눈이 한마디 날 사랑해. 내게 간절한 네 사랑은 그만큼뿐인 걸. 와, 아니 남자 노래를 남자 키로. 야, 이 정도로 불러준다는 것도 대단해요. 네. 그리고 열창을 해줬어요. 막 서서. 야, 그러니까 내가 쓰니까 가뜩이나 작아 보여. 갑자기 막 나도 막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 네, 네, 작아 보였는데. 아, 그건 중요하니까 안 해. 자, 평가들 올라옵니다. 평가들 봅시다. 네. 아, 노래는 잘하시는데 조금 이 노래는 안 어울리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와 통과를 줍니다. 통과를. 야, 오늘 통과가 벌써 계속 두 연달아. 이쪽 분들은 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만 오셨나 봐. 뽑아왔어요? 아, 예신 거친 거예요? 그 예신 거친 것 같아. 보고 왔어요. 그, 아니 이거 뭘 봤어요? 예신 보고 왔어요. 아, 주량으로. 주량으로 술로. 예, 어. 술로. 술 몇 잔 이상 안 마시 못 마시면 못 들어요? 어. 소주 한 병 이상. 어우, 너무 좋습니다. 네. 자제분 계시다니까 자제분들한테 한마디 할 수 싶은 말 없어요? 내일부터 유튜브에 뜨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그냥. 창규빈이 사랑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사랑합니다. 그 끝이에요? 네. 부근한테는. 사랑할게요. 상당히 기분 나쁘게. 윈수야. 그죠? 윈수야. 집에 좀 빨리 들어와라. 그런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통과했으니까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노래 들으신 우리 네, 이선아 언니.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당한 미인이세요, 정말. 모델인 줄 알았어. 네, 노래 잘 들었어.